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 여기에 더불어서 주가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카카오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무려 주가가요 4.9%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주가가 127,50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계속해서 반등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매수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증권사의 코멘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선까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까지 관련된 규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어제 또 증권사 측에서는 목표가를 13만 원대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나 PER을 2022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60배에서 40배까지 하향 조정한 거입니다. 하지만은 실적은 다시 한번 호조세를 이룰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늘 시장의 증권사의 코멘트대로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히나 이커머스가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요. 전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입니다. 기관이 3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60만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닷새 만에 주가가 13%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예, 최근에 신작 게임이 좀 부진했고 규제 리스크와 함께 시장에서 좀 큰 폭의 급락이 나온 바 있는데 다시 한번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들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권사 측에서는 좀 중립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리니지 W의 경우에는 흥행 수준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함께 체크하시면서 주가에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밑돌았는데 9월에 매출 같은 경우에는 2,28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8%의 성장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매출은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이 꽤 괜찮았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중국 쪽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1% 넘게 성장한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도시 봉쇄가 있어서 물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의 성장 흐름을 보였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증권사 측에서는 가격 인상 효과가 10월부터 있을 것이고 4분기 실적에는 개선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시장에서는 72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스텔란티스와 배터리 동맹을 맺는다라는 소식이 시장에서 크게 좀 촉매제로 작용을 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좀 대비를 해서 이 해외 생산 거점 마련에 지금까지는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과의 배터리 동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다시 한번 가시화되면서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수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의 공장을 설립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일리노이주와 미시간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3대 시장을 진출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사 측에서는 평균 목표가를 100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